왼쪽 공간 있죠. 권다은에게 찔러줍니다. 권다은 접고 권다은 박스 안 슈팅 골! 보은상구의 권다은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직접 돌파를 해냈고 직접 슈팅까지 밧포스트를 봤던 슈팅은 골대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크로스 자 키퍼 나올까 헤더 골 창령도 보은에 화답합니다. 득점의 주인공 캡틴 박지영. 네 그리고 지금은 서민아와 함께 아 어떤 셀레브레이션 의미일까요? 아주 귀여운 셀레브레이션을 해줬던 팀의 고참 박지영. 멀리 줬던 코너킥을 그대로 머리로 연결했던 박지영. 이제 경기 원점으로 흐릅니다. 다시 박지영이 내줍니다. 나나스 잡고 내줍니다. 이네스! 이네스! 골! 이네스의 덤블링 세레머니! 창령의 해결사 누굽니까? 역시 이네스죠! 2대1 창령 WFC 위기 뒤에는 기회가 왔습니다. 나나세와 이네스의 합작품으로 이제 홈팀 창령이 한 골차 앞서갑니다.